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담으려고 우리 박 부위원장님과 한 20여 분 제가 사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일단 이 시점에 오늘 새벽, 아침 8시일기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 내렸는데, 각 지역에서도 대학병원 중심으로 해서 의료 수요가 있는데 거기도 차질이 있을까봐 왜 굳이 단계로 하는지, 한꺼번에 대한민국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수도권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전공의나 전문의들 의사들의 파업 자체가 수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서 수도권을 먼저 업무 개시 명령,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려서 국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불안하지 않도록 예.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침에 이제 지방의 국립대병원 지부장이 급하게 전화가 와서 자기네 병원의 전문의 전공의들도 필수요지 부서인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도 단한 명의 전공의 전문의 의사가 남아있지 않고 다 나가버려서 필수 의료에 굉장히 큰 차질을 벌여지고 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노조에서 수도권 이외 전국적인 상황으로 진료 개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다급한 전화가 또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맞고 사실은 지금 의사들의 파업 자체가 명분이 없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적인 확산으로 정말 국민의 생명이 배척 안주에 서 있는데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그리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렇게 3차 파업까지 가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가 숫자를 얘기해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와닿는 게 14년 전에 이 의료계에 밀려서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3,500명 뽑던 의대를 3,058명으로 줄여서 지금 14년째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국민들께. 맞습니다. 2000년도에 정부에서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마 이그 캐치프레이즈 기억하실 건데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업을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이거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파업을 지금보다 더 세게 3개월 이상 파업을 하면서 그때는 전공의, 전문의, 진료 교수들까지 모두 병원 현장을 떠나서 그 당시에 많은 의료 공백 사태뿐만 아니라 의료 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국민들은 실제적으로는 의약분업 해야 된다고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의료 공백이 크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당하면서 그 당시에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의료 수가도 굉장히 많이 올려줬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핵심 요구가 대한민국 의사가 많으니까 의사 수를 10% 이상 줄여라. 그래서 당시에게. 3,500명이던 의사를 2006년부터 3,058명, 그러니까 10% 이상 줄인 거죠. 예. 그래서 그 3,058명으로 2006년부터 오늘날까지 14년 동안 단한 명도 대한민국은 의사 늘지 않고 지금 의료 수요나 이런 건 대폭 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실은 병원 가는 횟수도 굉장히 많이 의료 이용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단한 명도 늘지 않고 끊임없이 2006년도 이후부터도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을 증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건건이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파업하겠다, 투쟁하겠다 이렇게 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바람에 단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와서 다시 타국 사태를 맞은 겁니다. 이미 늘렸어야 되고 그 당시에 줄였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숫자밖에 안 돼요. 이게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에 걸쳐서 한 해에 400명씩에서 4,000명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10년 동안 늘려봐야 2006년도에 의사협회의 강력한 요구에 불복해서 줄인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사가 사실 늘어나는 것도 전혀 자, 아닙니다. 늘리는 것도 아니고 원상회복 수준인데,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자, 우리 이 PD가 여쭤볼게요. 네, 우리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종원 네. PD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강국주 거는요, 의사협회가 있고 보건의료노조가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보건의료노조가 어떤 일을 하고
어, 정말 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분들도 많다라는 것 같은데 보건의료노조 어떤 일을 하시는 단체인가요?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들,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최대, 의료계 최대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요. 네네. 여기에는 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약사, 병원 청소 노동자까지 60여 개 병원 직종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현재 전국의 200개 병원 7만 3천 명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의료계에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요. 그중에 60%는 간호사들로 코로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처우 개선들 위한 그런 부석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라든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그리고 의사 인력 확대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합법적인 사실은 오히려 의사들보다 개원이도 많고 자영업 의사들도 많으니 실제로 우리 보건의료 노조에는 진짜 노동자성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의사를 빼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업을 정당하게 그 용어대로 맞게 했더니 공권력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간호사분들 다 로비해서 끌려간 것도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고요. 네네. 실제 우리 박 부위원장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전과라고 해야 되나? 6차례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갔다 오신 경험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 말씀, 만약에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하는데 지금 경찰과 검찰을 하는 거랑 그동안 6번 네. 영어의 몸이 되시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얼마나 보건의료 노조원들 그렇게 언론 포함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보건의료 노동자,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예, 헌법 33조죠. 교섭을 하더라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그동안에는 합법 파업에도 불법이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비에서 파업할 때 공권력이 투입돼서 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박장차에 끌고 가서 이제 다 유치장에 가둔 적도 있었고 지도부들은 그때 구속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를 한 합법 파업에도 대한민국 공권력은 그렇게 우리를 강제하고 20년 동안 탄압해오면서도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불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냈는데 의사 파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사실은 의사는 파업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 있는 교육생 신분이고 노동자이기 때문에 전공의들한테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의 의사협회 회원 중에 전공의들은 1만 6천 명인데 그 전공의들은 노동자 신분이어서 파업 권한이 있습니다만 개원이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예. 그분들은 개업이고 우리로 얘기하는 사용자예요. 사장이죠. 사장들한테는 파업의 권한이 없어서 단체 행동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도 맞지 않고 거기는 집단 수준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진료 개시 명령을 저는 미리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차 파업까지 가고 나서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이었기 때문에 1차 때부터 강력하게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늦게 내려서 이미 많은 입원 환자가 줄었고 특히 수술 환자들은 3분의 1, 2 정도가 지금 수술 자체를 다 이미 취소를 해서 암 환자라든가 중증 환자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수술을 못 받으면 생명 자체가 그러니까요.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건 진료 교수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수술을 보조할 인력인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다 그 박차고 나가서 진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응급수술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수술들도 모두 다 취소가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외래 진료 마저도 이제 진료 교수들이 병동 입원 환자도 진료를 해야 되고 외래 진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를 축소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평소에 병원을 이용하던 것보다 절반 이상 병원을 이용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져서 이거는 정말로
의사들은 독과점이거든요. 대체 인력이 없는 겁니다. 네. 대체 인력이 없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노조도 임금이나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대정부 투쟁도 하고 병원장을 상대로 교섭단 투쟁도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파업을 할 때도 저희의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게 하는 파업을 하지 않아서 반드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는 정상적으로 인력을 100% 다 투입을 하고 예. 환자가 그러니까 파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외래진료라든가 병동진료의 일부 간호사들을 파업에 동참시키는 부분 파업의 형식으로 저희가 파업을 했던 거거든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건데 합법적인 파업 권한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가면서 파업을 했는데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제가 별이 여섯 개인 건 맞는데요. 다 감옥에 간 건 아니고 별만 여섯 개입니다. 집행유예를 여러 번 받고 벌금도 여러 번 다 파업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여섯 번은 가지 않았습니다. 네, 별만 여섯 개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민숙 부위원장님, 저는 정치평론하는 곽동수입니다. 지금 네. 좀 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협 총파업은 원칙적으로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의협의 총파업에 대해서 원칙적 법 집행 이게 진행돼야 맞는 거죠? 그게 맞죠. 그게 국민의 건강. 그러니까 저는 의료정책을 논의할 때 가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협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수렴하는 것이고 예.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증언에 대해서 60% 이상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각하고 감기나 이런 걸로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의 43%는 응급의료 취약지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취약지도 많아서 네. 시골에는 분만할 병원이 없어서 1시간, 2시간씩 산모들이 분만을 하러 대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을 해서 지역에 10년 이상 의무공무해서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정부가 발표한 의사 증언 아니고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호한 어조로 법과 원칙대로 집행하겠다라고 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민숙 부위원장님 너무 말씀을 잘하셨고요. 저희가 듣는데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다음에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출연을 해주셔서 네네. 직접 방송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거 더 자주 물어볼, 더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번 의사들의 진료 거부 불법 파업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 그리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